저는 선배인 선배님 정말 이 대목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. 제발 본인을 구하지 말고 나라를 구하십시오. 이런 영어 단어가 문득 생각이 납니다. High expectation, big disappointment. 그야말로 큰 기대, 대실망입니다. 공천 전국에 정권 심판론마저 힘을 잃지 않을까 두렵습니다. 김영호 공관위 구성부터 저는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. 아니나 다를까 엉망진창 공천으로 보수 대혼란만 부추기고 있습니다. 이 중차대한 시점에 게다가 역시나 또 야수의 또 대학 선배인 한성교 미래한국당 전 대표와 비례대표 순번을 놓고 한심한 내부 분란만 일으키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이 출마한 종로 지역의 승리를 위해서 구시대 정치인인 박진 전 의원을 만나서 택도 없는 거래 의혹마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.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? 물론 당내 여러 개파 역학 관계와 총선 후의 당의 주축 교체 등을 생각하면 이런 시장 바닥 막장도 각오해야 하겠죠. 그래도 이건 아닙니다. 친이 친박을 뛰어넘어 이제 친황을 꿈꾸십니까? 총선 승리 후 대선이 눈앞에 아른거리십니까? 다음 당 대선 경선에 무혈 입성하기를 원하십니까? 건강한 경쟁 상대인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를 그렇게 내쳐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? 이건 쫌팽이 간신배들에게 놀아나는 판단입니다. 어차피 홍 전 대표와 향후 당 대선 경선에서 붙어도 황 대표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입니다. 보수 대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친이 세력에게 공천의 칼을 지어주고 그렇게 친황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이번 총선의 큰 그림이라면 차라리 저는 무소속과 국가혁명배당금당, 중소자영업당, 사이버모바일 국민정책당을 찍겠습니다. 진정한 보수 통합을 위해서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도 혼신짝처럼 내팽개쳐서는 안 됩니다. 제 개인 생각이지만요, 조원진 자유공화당 대표의 지역구에는 공천을 하지 않고 유영아 변호사도 비례대표 빠른 순번에 넣어서 3년 내내 주말 집회를 한 태극기 부대도 끌어안아야 한다고 봅니다. 친박이 앞장서면 도로 새누리당이 된다는 레토릭은 어쩌면 친이가 친황 세력의 주축이 되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교묘한 말장난일지도 모릅니다. 황 대표님, 코로나19 사태 전까지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에 맞서 삭발에 단식까지 하던 그 결기는 어디 갔습니까? 대구를 비롯한 전국 장애 집회 때 무능한 거짓 문재인 정권에 맞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습니다. 총선에서 승리함 후 정권을 되찾아 대한민국을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. 이런 비슷한 멘트를 수십 번도 더 들은 것 같은데 이제 자신의 대권 욕에 정권 심판론이 약간 변질된 건 아니죠? 이번 총선은 분명 현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여야 합니다. 역대 대선 전 총선은 그랬습니다. 문재인 정부가 뭘 잘했습니까? 나라의 국격은 물론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 어느 하나 잘 돌아가는 데가 있습니까? 국민들은 속이 썩어 문드러져 갑니다. 이런 판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 제1당을 차지하지 못한다면 모든 걸 책임지고 아예 정계 은퇴까지 각오해야 할 겁니다. 대구 경북은요 더 혼란스럽습니다. 보수의 텃밭이라 웬만하면 미래통합당 후보를 찍어주고 싶은데 마음에 썩 내키지도 않습니다. 차라리 한두 개 전략선거구만 빼고 모조리 경선을 하도록 하든지요. 싹쓸이는커녕 홍준표 전 대표를 위시한 무소속 후보들의 등장으로 집권 여당 후보만 좋은 일을 시키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. 사실 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. 황 대표가 대구 경북을 얼마나 할까? 보수의 심장으로 무조건적 지지를 보내주다 보니 배가 산으로 가도 순응하며 그 배를 계속 타고 있을 거라는 막연한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건 아닐까. 이번 TK 공천을 두고 대구 경북민은 오히려 그나물에 그 밥이라는 회의감마저 들고 있습니다. 눈을 씻고 봐도 어디 참신한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? 이런 게 개혁 혁신 공천입니까? 세력 교체입니까? 새희망입니까? 대구 경북뿐 아니라 부산 울산 경남에는 영남권 장수 부재론이 회자되고 있습니다. 경상도뿐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청 등 광역 시도별로 걸출한 헤비급 정치인들 앞세워서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. 그런데 거물급 홍준표 전 대표부터 컷오프 시켜서 대구에 지금 무소속 출마하도록 내팽개쳤습니다. 게다가 김태우 전 지사나 대구의 곽대훈, 정태욱 등 현역 의원을 경선도 못 치도록 해서 무소속 출마로 영남권 선거를 더 혼란으로 내몰아야 하겠습니까? 그리고 수성을 해서 4선 의원까지 한 주영 의원을 갑으로 옮겨서 김부겸 의원과 붙게 하는 꼼수가 어디 있습니까? 도대체 누가 그 아이디어를 냈고 그 결정을 한 공관위는 제정신입니까? 이 와중에 김광림, 정종섭, 최교일, 장석춘, 강효상 등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의원들만 잇따라 TK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? 제발 황 대표님 판을 제대로 보십시오. 현 정권 심판론에 힘입어 이렇게 공천을 엉망으로 했음에도 총선에서 선전할 가능성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.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보수의 건강한 가치 지향입니다. 진정한 보수는 좋은 과정들이 쌓여서 행복한 결과를 낳아야 합니다. 그래야 그 성과로 인한 행복이 오래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애정과
애증을 담아서 야수의 대학 선배인 기독교의 황 대표를 위해 이런 충고를 던져봅니다.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솔로몬 왕이 말년에 헛되고 헛되도다 고 전도서에 썼습니다. 또 하나 얘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. 인도네시아의 사냥꾼들이 원숭이 잡는 것을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. 원숭이 손이 겨우 들어갈 만한 이 항아리 속에 바나나를 집어넣으면요. 원숭이가 손을 넣어서 바나나를 붙들겠죠. 이 원숭이는 바나나를 놓으면 도망을 갈 수가 있는데 손에 쥔 것을 결코 놓지 못해서 잡히고 만다는 얘기입니다. 내 욕심이 결국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. 황 대표님, 부디 솔로몬이나 원숭이처럼 나중에 가슴을 치는 후회를 하지 않기를 간절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. 이상 야수의 이빨이었습니다.